5일은 정월대보름이죠. 부산 곳곳에서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차선영 기자가 달맞이 행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정월 대보름인 5일 해운대 해수욕장 일원에서는 제33회 해운대 달맞이 온천축제가 열립니다. 이날 오전 11시 해운대 백사장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소망 기원문 쓰기와 연달리기로 행사에 막이 오릅니다. 오후 4시에는 해운대 구청 앞 온천비에서 온천 전설 무용극이 펼쳐지고 해운대 구청에서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거리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달이 뜨는 시각은 오후 6시 2분. 이 시각에 맞춰 백사장에는 높이 10m의 초대형 달집이 활활 타오르고 같은 시간 해운대 앞바다에는 고기잡이 배들이 해운대로 돌아오는 풍경인 오륙귀범이 재현됩니다. 해운대 외에도 부산 곳곳에서 달맞이 행사가 마련됩니다. 기장군에서는 철마면 장전리 철마 한우불고기 축제장에서 달집 태우기 행사를 마련했고 금정구 구민운동장, 영도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지, 서구 송도해수욕장과 광안리해수욕장에서도 달집 놀이 등이 펼쳐집니다. 이 밖에 남구 백운포 체육공원과 사상구 삼낙생태공원에서도 전통 달집 놀이가 열립니다. 한편 부산소방안전본부는 부산 곳곳에서 달집 태우기와 지불 놀이 등이 열리는 만큼 화재 발생 위험성이 클 것으로 보고 주요 행사장에 소방인력을 배치하는 등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헬로TV 뉴스 차선영입니다.